캐달리스트입니다. 오늘도 영상 꾹 눌러주셔서 저의 영상 시청을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즈니스 소개로서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중국 식당 그리고 일본 식당 중에서 일본 식당 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상하게 일본 식당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경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는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 아니면 중국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본 식당이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투고라 그래서 음식을 주문해서 전화로 주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 다음에 그냥 가서 픽업해가지고 가는 경우에 투고 식당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좌석을 확보한 채로 먹을 수 있는 식당, Japanese Restaurant, Japanese Cuisine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마켓시, 그래서 식료품 우리가 쇼핑몰들 그리고 일반 슈퍼마켓 개념이죠. 마켓에 들어가서 일부 점포를 가지고서 컨테이너에 담아서 판매가 되고 있는 마켓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뷔페가 있을 수 있죠. 자, 일본 식당의 구성은 크게 볼 수 있으면 네 가지로 볼 수 있고요. 현재 일본 식당 우리가 말하는 재패니스 레스토랑에서 메뉴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롤이라고 해서 스페셜 롤이든 레귤러 롤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김밥 형식의 롤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라고 해서 밥 위에다가 생선을 올리고 있는 수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심이라고 해서 연어와 참치 그리고 방어 그 외에 뭐 장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생선들을 사시미의 일종으로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처럼 활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선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회를 떠서 먹는 문화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본 재패니스 레스토랑 재패니스 꾸준이라고 한다 보면 롤과 수시와 사시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 그러면 주방을 가지고서 테리야끼라고 해서 뭐 치킨 테리야끼, 비프 테리야끼 포크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테리야끼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사이드로서 미소라든지 클리어수프라든지 뭐 덴뿌라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파리플레라라 그래서 단체 음식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롤과 사시미 스시가 구성이 돼서 커다랗게 쟁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파리플레라가 또 주력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 식당의 네 가지 형태 중에서 들어가고 있는 초기 셋업 비용과 내가 비즈니스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바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체로 지방 도시와 대도시의 비용이 좀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의 렌트와 세금의 차이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등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25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본 식당의 현재의 흐름은 대도시에서나 중서부 도시, 남부, 북부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본 식당. 그런데 일본 식당의 구성에 있어서 일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렌트비입니다. 어쨌든 주차하기가 편해야지만 되고 거리상으로서는 로케이션이 사거리라든지 쇼핑몰에 들어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렌트비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료비입니다. 예전 10년 정도 전에 비해서 아보카도라든지 그 외에 장어라든지 그리고 연어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해서 현재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선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을 아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좀 차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원가가 25%까지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오이와 그러니까 일본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음식 중에서의 재료비가 쌀이 있을 수 있고요. 김이 있을 수 있고 생선이 있겠고 아보카도와 오이가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재료비의 상승이 너무 높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원가 상승률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력 구인난입니다. 예전에 스시맨들 그리고 스시 셰프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직업군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또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부담이 되는 세 가지를 꼽는다면 지금 현재 일본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 식당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문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언제 주문하는 게 내 매상과 매출에 도움이 될까요? 일본 식당에서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시와 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서는 우리가 벤또라 그래서 이제 도시락이죠. 그래서 런치 박스라든지 런치 스페셜 그리고 디너 박스, 디너 스페셜이 주력으로 나가야 되는 음식 메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일본 식당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다른 데의 경쟁 가게와 다른 데에 있는 일본 식당들하고 차별을 갖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느냐면 사이드 디시 쪽에서 조금 더 샐러드를 신경을 써서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롤을 하나 손님이 주문했으면 스페셜 롤 한 피스나 두 피스를 추가적으로 주면서 맛을 보게 해서 매출의 증대를 꾀한다든지 아니면 뭐 핸드롤이라 해서 우리가 막기라 그러죠. 핸드롤이라 해서 하나를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준다든지 파리 플레러처럼 단체 음식을 주문한다 그러면 간장 소이 소스를 좀 더 하나씩 더 엑스트라로 프리로 준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인력난으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게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업종들 도 비슷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셰프라든지 헬퍼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있다가 보면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나의 실력을 좀 더 발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게를 오픈하시게 됩니다. 있었던 분이 저쪽에 어느 날 가게에 가서 주인이 되어 계시고 저쪽에서 헬퍼로 계셨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셰프로 있으시고 이러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돌고 도는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 그러면 다양하게 또 다변화되게 많은 지역에서 오픈이 되고 있지만 단점이라 그러면 사실 기술에 있어서 나오는 음식의 표현이나 모양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캘리포니아 롤 그 외에 각종 스페셜 롤들이 있는데 이쪽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의 메뉴가 저쪽 가게하고 큰 차이가 차별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 음식이고 비싼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본 음식에 있어서의 다양함이 변화를 가지고 늘어나질 못하고 항상 롤과 스시 와 일부 파리프레를 그리고 주방 음식이 구성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초밥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스시와 대표적으로 사시미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 식당 향후 타겟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재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경영에서 손을 떼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모든 업종에 있어서 제가 뉴욕 키다리쌤이 권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더 깊게 드릴 시기는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식당 중에서 최근에 와서 힘든 경영난과 힘든 경쟁력에 있어서 타겟을 하고자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탈피하는 방향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국 음식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손님들이 찾기 때문에 주인이 한국 사람이고 오너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디맨드가 있어서 내가 서플라이를 하겠다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식당이지만 추가 메뉴 중에서 회덮밥 그리고 돌솥 비빔밥, 불고기 덮밥, 잡채, 파전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메뉴를 넣으셨을 때 매출의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은 재패니스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사이드로 들어가 있는 다른 나라의 음식이 그 부분이 매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본 식당 하게 되면서 보통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 많은 비용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인건비, 인적 구성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셰프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크겠죠. 셰프라고 하면 일본 식당에서 가장 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셰프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은 생선을 다듬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생선을 다듬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한 마리의 참치가 왔을 때, 한 마리의 연어가 왔을 때 이 연어를 해부를 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사시미용, 스시용, 그 외에 엑스트라용으로 만들 수 있는 생선의 손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그리고 스시를 쌀 때의 밥알의 구성에 있어서 스시의 밥을 얼마만큼 맛있게 싸서 생선을 살아있게끔 싱싱한 느낌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느냐가 셰프와 헬퍼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일본 식당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밥의 맛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틀리게 밥의 양념이 좀 틀리죠. 밥의 맛이 제일 중요하고 생선의 신선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등급을 얼마나 좋은 걸 쓰고 얼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스시를 만들어주고 손님이 만족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일본 식당, 한국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고 싶어하시는 일본 식당, 앞으로 타개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뉴욕 키다리쌤 입장에서 드리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관여를 하고 이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일본 식당들 큰 변화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메뉴 구성을 보시면 레귤라 롤, 그 다음에 스페셜 롤, 스시, 사시미, 알라카테,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파리플레르, 그리고 덴뿌라 같은 게 들어가는 주방 음식일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놓치기 쉬우신 부분인데 가장 좋아하는 건 소스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식당에서 가장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스는 스파이스 메이요, 이얼 소스, 핫 소스입니다. 그렇죠? 자, 그 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 지금 경영을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소스의 개발에 한번 힘을 들이시고 관심을 가져서 보셨나요? 우리가 인기 있는 감자튀김집이라든지 또 인기 있는 남미 음식 그리고 인기 있는 다른 나라의 음식점들은 무엇에 주력을 하고 있나요? 소스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의 한국 음식은 무엇에 손맛이 달려있다고 하나요? 장맛이죠. 고추장과 된장의 기본 소스의 맛입니다. 일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신경 쓰셨던 일본 음식에 있어서 쌀을 가지고 잘 불려서 좋은 쌀을 가지고 맛있게 밥을 짓는다. 이건 기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력을 삼고 있는 롤 위에는 토핑을 뭘로 하고 계시죠? 소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텐가스라 그래서 튀김가루를 올리시는 게 주력이시죠. 그 위에 뭘 올리시나요? 최종적으로는 소스를 올리실 겁니다. 여러분들 소스 개발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향후 경쟁력에 있어서 내가 남들 가게보다는 우위점에 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소스 굉장히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은 비주얼입니다. 일본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데코레이션에 신경을 많이 못 쓰십니다. 왜냐하면 투고집에서는 투고 용기가 따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파리플레러 같은 경우도 큰 접시가 따로 있죠. 그리고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백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은 기본적으로 롤을 8피스로 내느냐, 6피스로 내느냐, 10피스로 내느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은 생강과 와사비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디스플레이를 신경 쓰고 비주얼한 패키지의 상품화를 위해서 내 상품의 한껏 단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떠신가요? 또 레스토랑을 하신다 그러면 접시 하나도 신경 쓰시고 접시 주변에 얼만큼의 먹음직스럽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내가 이 상품의 패키지를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살 때에 마켓을 가시던 백화점을 가시던 아니면 일반적인 상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던 포장지부터 보시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데코레이션을 먼저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일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비주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권해드리는 오늘 영상 시간상으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권해드리는 내용은 딱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스의 개발로서 남들과의 차별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비주얼, 패키지에 대한 비주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제 영상을 통해서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일본 식당, 미국에서 성공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일본 음식의 인기는 죽지는 않고 줄어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 음식에 있어서의 성공 여부 두 가지에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캐리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